딱 하나만 제일 좋아하는 거 꼽으라고 하면 건축학개론을 뽑을게. 들을래? 수지 씨가 선택한 인생 작품 영화 건축학개론. 대중에게 배우로서의 수지 씨를 각인시킨 작품이죠. 수지에게 건축학개론이란? 저에게는 아무래도 부모님? 부모님? 이제 좀 저를 태어나게 해준 그런 작품 같고 또 연기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감사한 작품이죠. 수지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 여자 연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축학개론에서 수지 역할을 맡아서 청순한 네. 외모. 아니, 그냥 상도 아니고 신인상을 이렇게 그랜드슬램을 한 게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대단하고 영광이었던 순간이었구나라고 지금은 이제 아는데 그때 당시는 실감도 잘 안 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후에 좀 부담감 같은 것도 없었나요? 부담감은 지금까지도 늘 있죠. 늘 있는데 부담감보다는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남의 인생을 훔쳐 살았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기회를 잡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이한나 씨처럼 말이야. 다른 인생을 꿈꿔본 적 있나요? 아, 비밀인가요? 아니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안나로 충분히 경험을 해봤던 것 같고 또 저는 작품을 하면서 다른 인물들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10년 후에는 수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도 그렇고 10년 후도 그렇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게 촬영한 작품이고 유미 응원해 주시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